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껍데기뿐인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통치하는 그 도성에 자기가 왕이지만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고 싶었던 소망을 그런 결정 속에 담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속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기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까 싶을 만큼 그의 삶은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 넘는 긴 시간 도망자로 쫓겼고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저 작은 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정도였고 또 수없이 많은 정격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중근동의 초강자로 그렇게 굳건히 섰습니다. 목동이든 그 시시하던 그가 오늘 이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 우리가 7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 고통과 어둠을 벗어버리려고 도망도 가고 피신도 했지만 정말 징그럽게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자 여호와께서 큰 평안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란과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분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를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얼마든지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어야 내 환경과 자원을 뛰어넘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주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꽤 그 시청률로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하 6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펭귄이 새끼를 낳고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황제 펭귄은 1년에 한 번 알을 낳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암컷이 알을 낳고 또 부화까지 암컷이 책임을 집니다만은 이 황제 펭귄은 특이하게도 암컷이 알을 낳고 부화는 수컷이 책임을 집니다. 암컷이 알을 낳는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알을 낳자마자 바다로 뛰어들고 이제 수컷이 그 알을 받아서 자기 몸에 품고 부화까지 갑니다. 잘못해서 그 알을 품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1, 2분 안에 알은 얼어버립니다. 수컷은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발등 위에 올려서 차가운 땅과의 접촉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자기 품속 깊숙이 알을 넣습니다. 그 펭귄 품속의 온도가 우리 체온 비슷한 36도쯤 된대요. 그래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을 품지만 그래도 마침내 알이 새끼로
부화되는 것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황제 펭귄들은 알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알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정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 어느 누구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세밀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 설교를 무려 세 번을 했는데요, 두 번째 할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저 고난당하는 사람의 얘기 정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지난번 룻기를 살필 때, 앞에 말한 건 룻기예요, 룻기를 살필 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그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불행한 여성들, 그들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만 주위에서 보니까 그 자기 백성을 헤세드의 은혜로 끝까지 책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고, 아, 하나님은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좀 반주가 나와야 될 텐데. 주 날개 믿네 쉬네 밤 깊고 비바람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하시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 날개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제 이 찬송의 실력 부족으로 여러분이 평안히 쉬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몰랐는데 목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하다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고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나 혼자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정말 멋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벌판에 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향기로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 궤는 천으로 덮여있는 장막에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는 성전 건축의 생각을 선지자에게 피력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는데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원세 승승장구할 때니까요, 다윗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긴 도망자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을 끝내고 그는 정말
축복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 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누리는 날을 주셨다 그렇게 공언하고 좀 그 축복을 누리고 향유해도 누구 하나 그를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도 그에게 주신 그 복을 그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좋은 날, 그 축복의 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벌판에 방치되어 있다는 데까지 마음이 미쳤으니까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된 생각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축복받으려면 생각이 복돼야 돼요. 속은 시커먼데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뭐하는 줄 아시죠? 찌개 끓이는 소리입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렇게 아무리 찌개를 끓여도 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생각이 복돼야 돼.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편 132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그는 하나님의 전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정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울까 연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사는 집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것도 못내 아쉬워서 조금만 내가 비용이 생기면 형편이 좋아지면 이걸 하고 저걸 할 것이다 굳게 마음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좀 새롭게 하려면 불만을 토로해요.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성교 얘기는 아니고요. 사치입니다. 낭비입니다. 뭐 그냥 어떠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면 되는데 자기 집은 그냥 자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바꾸고 붙이고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를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진심 어린 헌신이나 수고를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성경집회가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정말 내 관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 적 마음의 생각도 그러하다라는 잠언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게 바로 나예요. 꾸며서 말하는 고백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설교도 읽고 책도 참조했는데 제가 이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 설교에 이 얘기가 소개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교회당을 지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밑에 조그마한 공간을 얻어서 이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20, 3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고속도로 차례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아무리 마이크로 설교를 해도 잠깐 멈추어야 되고요. 또 어른들 예배는 그렇다 칩시다. 차세대를 양육하는 이 공과 공무 시간은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축하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축하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교회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안 되는데 자원차 집사 간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왜 집을 살 수밖에 없는지 지금 이 요 타임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헌금이라고 주고 갔는데 그 봉투에 감사 헌금이라고 쓰인 게 아니고 죄송 헌금이라고 써졌더래요. 그래서 그 안을 열어보았더니만 그분이 새 집을 사서 가는 집값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에 헌금이 그 속에 들어있었대요. 아,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우리를 이 밤에 이렇게 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작정한 헌금 안 내고도 뻔뻔스럽게 할 일 다 하는데 그냥 이사가도 아무도 문제 삼을지 않을 그때 예민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면서 와서 설명을 하고 죄송헌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비로소 그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그 생각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 아버지 거예요. 아들이 넥타이 사주면 아버지가 얼마짜리냐? 정품이지. 그런 거 묻는 아버지는 조금 시시한 아버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배추퍼리를 준 게 나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그 마음, 얼마 되지 않은 용돈을 쪼개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그 정성이 부모에게는 고마운 겁니다. 못 알아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유치한 얘기를 또다시 했다는 사실이 이 밤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정원이나 밭 그 무엇이든지 가꾸든지 버려두든지 그대로 나름대로 삭은 도단합니다. 문제는 어떤 삭이 자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 신앙의 밭도 이런 정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가 교회 가고 여러분 그러면 잡초뿐이에요. 아니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그저 집에 성경 찬송만 남아있지 버전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음과 신앙의 정원을 잘 가꾸고 심고 또 만들어간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꼭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탐욕, 교만, 잘난태하고 날마다 거짓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지. 근데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지. 기쁨, 평화, 사랑, 친절, 관대함, 동정심 이런 것들을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단다. 듣고 있던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동 따라가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 여전히 욕심과 욕망 내 것을 챙기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잡고 있지만 그 욕심의 마음을 끊어내고 억지로라도 손을 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신앙도 마음의 밭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 자기 기념비를 어떻게라도 세워서 기득권을 챙기고 싶은 사울의 마음, 잘 아시죠? 사실 이 사무엘 상하라는 책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과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극단적으로 대조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 그 끝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아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 좋은 생각이지만 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실망감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읽어보면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100억, 200억 내게 축복해 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싶은 그의 열심, 거룩한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런 자에 넌 안 돼,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실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재원도 능력도 있고 또 밀어붙여도 돼요, 왕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는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제가 얘기를 잘못해서 못 알아듣는 분이 태반이나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으니까 큰 믿음이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더 큰 믿음입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딸인 미리암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 위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도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왜 내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준비가 다 됐는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를 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순종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생각을 이룰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수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칭 믿음 있고
또 내가 하려는 그 믿음의 대의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슴푸리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세우겠다고, 끝까지 그 일을 관철시키겠다고 고집부리고 양보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쟁이 벌어지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호감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 선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차세대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미래의 교육을 하지 않는 건 내일이 없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다 맞는 얘기지만 시기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아내가 아 여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 멈춥시다. 그럼 끝날 텐데. 더 성질 센 아내들도 한국에 많아요. 난 40일 금식하고 한다고 부터가 막 금식하면서 매달리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아예 정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굽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스펙도 떨어지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노력하지만 안 되면 거기서 멈춰요. 내가 할 수, 끝까지 하려고 하진 않아요. 몇 번 해보고 되지 않으면 멈추었습니다. 제 포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 신앙 안의 경험을 통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에 도전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윗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11절 16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그할 집을 만들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 말하는 이 집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왕조를. 또한 그 집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축복의 정상의 복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던 그 모습, 거기 트릭이나 꾸밈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마음, 신앙이 역력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가 늘어나고 세월이 가고 연조가 쌓이고 내 손톱은 두꺼워지고 각질은 두꺼워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매달릴 줄 알고 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28절 절정인데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띄워두십시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 본문을 99%가 감사 기도로 봐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짓는 일은 거절하셨지만 그 신앙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자 다윗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저는 100번 더 읽으면서 그런 뜻이 꼭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주제가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위 속에 들어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그 감정의 굴곡을 해석할 수 있는 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좋은 삶입니다. 아멘. 내 계획과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짧은 지혜로 다 지금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가 헤아려질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도현 군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족좌를 걸어놨지만 법사에 감사라고 읽었던 바로 그 범사에 감사. 그럼 참 성경이 멋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너무 당혹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가족이 먼저 천국으로 가는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게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우한 질고가 닥칠까? 친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수긍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잘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번역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편 8편 같은 데 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이새 여덟 번째 아들 목동이 아닙니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기도 속에 아버지도 나를 들성부른 떡잎으로 보지 못해서 사무엘이 와서 간택자를 찾을 때 기억조차 못했던 그 존재감이 없는 아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8편 4절에 사람 인자라는 건 너무너무 깨지기 쉽고 유한한 흙에서 온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사실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크심, 나의 연약함, 언제나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수긍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 좋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로. 늙은 사냥개는 새로운 사냥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나 사냥에 사용하진 않아요. 익숙한 방법으로도 끼니를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이거 설교학 할 때, 강의할 때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설교학을 배워도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설교하는 걸 익혀서 겨우 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그 방법을 적용하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자신의 소원이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깊은 뜻을 깨닫고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좋은 것을
붙잡고 오리무중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 안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감사예요. 범사예요. 헬리나우에는 감사의 훈련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감사하기는 쉽다. 그러나 삶 전체 좋은 일과 굳은 일,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 성공과 실패, 보상과 거부를 감사하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는 현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감사의 사람이다. 내 삶에 기억하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 잊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로 나누는 한 우리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 감사의 선물로 주장할 수 없다. 현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자. 그리고 머자나 그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을 신뢰하자. 여러분 제가 길게 읽었지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삶에 다가오고 일어난 일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이기에 너무 감격이 있지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나는 신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행선을 그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동행하는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